지내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입니다. 한창 쌀값이 올라가야 할 이때 쌀값은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국민주권운동본부를 출범하면서 이제는 투표로 우리의 주권과 권력을 찾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자, 농민, 여성, 학생, 청년, 빈민, 그리고 중소상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조차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탄압을 당하고 있고 농민들은 쌀값 대란으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으로 그리고 청년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실업률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와 미비한 법무 보육 정책으로 일과 가정 사이에서 2중 3중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인들은 SSM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하나둘 다 도산을 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빈민들은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도심에서 밀려서 이들은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의사를 표현하고 이 정부가 결단하기를 종용해왔습니다. 근데 정부는 오히려 우리들의 의사를 짓밟아버리고 폭력으로 진압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면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은 이대로 참을 수 없다. 이제는 국민투표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오늘 국민주권운동 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이 다리 매기망이 위해 6.2 지방선거가 투표는 서민생존권이다. 학생에게는 우리는 6.2 지방선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일조를 온전히 보장하고 실현하는 국민적 주권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주권 2010년 승리 국민주권